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? 제가 한 다섯 달 전에 지금 찾아보니까 5월 18일 날 여기를 혼자 와서 이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. 요 밑에 보면 아보카도 슈림프 까르보나라 이거 19,300원. 그래서 좀 비싸서 혼자 들어가서 먹는데 좀 바가지 같을 것 같다. 맛이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먹고 나서 저 가격에 비싸면 그래서 안 사 먹고 다시 밖으로 나갔던 바로 여기 삼성동 코엑스몰 옆에 파나스몰 지하 상가에 있는 가게입니다. 여기 오늘 제가 친구랑 왔는데 친구도 이 메뉴판을 보고 지금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데로 가요? 다른 데로 가자입니다. 어떤 거요? 사람들이 이거만 먹어. 이거 뭔데요? 케이크랑 아메리카노 두 잔? 저것도 싼 건 아닌데요? 아, 그냥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들어갑시다. 제가 그 10월 이제 15일 날 우리 송가인님 천안 콘서트 예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친구 것까지 제가 표를 끊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밥을 사주겠다고 나왔는데 내가 산다 그러면 들어갈 건데 다른 데로 또 가자입니다. 아이 뭐 똠양꿍 이거는 저는 이건 싫다고 했습니다.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영화표 예매를 먼저 해야 돼. 40분 전에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찾아보고 있어봐. 나 이거 저기 예매 좀 해야 돼. 예매 좀 여기 앉아서 예매 좀 해야 돼. 자, 결국 몇 군데를 둘러보다가 그냥 이 집으로 들어오자고 해서 왔습니다. 결국 5월달에 혼자 와서 구경만 하다가 간 이 집을 오늘 다섯 달 후에 결국 왔습니다.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자, 어떻게 맛있어 보이나요? 맛이 어떻습니까? 맛있어요? 괜찮아요? 저는 이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. 크림을. 쟤는 토마토고요. 얘는 크림입니다. 요 크림 요 크림 드셔보세요. 맛있는지. 얘를 이거 하나씩 더 갖고 올까요? 전반은? 얘랑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서 볼게. 이렇게 각각 두 접시를 다 봤습니다. 근데 스파게티 면은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아요. 이거 먹고 배도 안 부르겠어. 일단 먹겠습니다. 일요일이라서요.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 파스타 맛있게 먹고 나와서 지금 여기 커피숍에 주문해놨습니다. 사람들 많습니다. 이거 지금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
일부러 위로 들어서 찍는데 어이구야 또 지나간다. 아, 사람들 많습니다. 두 개 다 큰 거야. 망고랑 커피. 제일 큰 거. 큰 걸로 샀어. 제일 큰 걸로 샀어.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까? 술도 안 마시는데. 여기는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지금 이제 영화관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지금 저기 친구가 지금 팝콘을 사러 갔습니다. 아이고야, 어떻게 한참을 걸어와가지고. 아이고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네요. 저 티켓 예매한 거 출력하고 화장실 다녀오고. 그 화장실도 저 안에 영화관 들어가는 안쪽에 있는데 그 영화표를 보여줘야지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. 야, 날이 좀 비도 오고 추울 것 같아갖고 좀 이거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안에. 왔어? 들어가자. 아이고 참나. 그 왜 또 다 떨어뜨리고 그럽니까? 천천히 드시지. 갑시다. 여기 우산을 누가 놔두고 갔어요. 저 갖다 맡길까? 그냥 놔둬? 우산을 왜 저기 또 놔두고 갔을까 누가? 들어가자. 예, 잠깐만요. 3관. 예? 반대쪽? 군대구나. 자, 오늘은 영화를 그냥 한국 영화 보기로 했어요. 그 스파이더맨도 있던데 한국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3관.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보러 갑니다. 자, 영화관 안에 촬영 못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끊겠습니다.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. 가보고 나서 조금 멍멍하네요. 예, 좀 눈시울도 좀 붉어지고. 예, 영화 중간중간에 코믹한 요소도 있고 볼만합니다. 인생은 아름다워.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선릉역에서 여기 삼성역까지 걸어왔어요. 아까 비 올 때 우산 받고 걸어오는 거 산책하고 파스타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. 자,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.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. 모두 편하고 즐거운 밤 되세요. 이쯤에서 영상 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